안녕하세요. 네, 제 앞에 과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어떤 회사예요? 저희는 전남 나주에서 청년 농업인이 설립한 회사였고, 쌀을 가지고 지역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제품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전부 거의 쌀로 만든 과자들이 제 앞에 지금 있군요. 어떤 제품들 있는지 저희들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쌀로 만든 제과, 먼저 이제 이것은 이제 뻥튀기라고 또 하는 현미로 만들고 있는 유기농 과자입니다. 유기농으로 있는 과자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쌀만 가지고 만들고 있는 면이 있어요. 파스타라든지 이렇게 현미 국수. 그래서 현미로 만들고 있는 쌀 국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주 배하고 배즙을 넣어가지고 쌀로 만들고 있는 나주 뱃살빵, 나주 쌀 포도과자. 이게 이제 지금 나주 뱃살빵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쌀과 나주 배를 혼합해가지고 만든 나주 지역의 이제 상품이죠. 아~ 그래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빵, 제과, 제면 세 가지를 쌀로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쌀을 원료로 해서 제과, 제빵, 제면까지. 예. 네. 이거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예. 어때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는 그 인터넷으로도 하고 학교 급식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린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맛볼게요. 예. 이게 쌀이랑 배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지 엄청 고소하면서 그 배에 달큰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예. 정말 맛있네요. 반응이 좋을만 합니다. 최근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네. 예.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쌀로 만든 과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거기에 다 유기농자가 붙어 있어요. 예. 이것도 강점이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지역에서 유기농으로 만든 쌀에다가 쌀을 현미로 저희는 해서 했습니다. 쌀의 영양보다도 그 현미에 있는 영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현미는 일반적으로 밥을 하거나 했을 때도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팽창을 해서 뻥튀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유기농 현미 쌀과자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기농 현미 쌀과자에다가 일부는 그 아로니아를 배합을 해가지고 넣어서 아로니아 쌀과자가 된 것이고요. 네임버팜이 생산하고 있는 유기농 쌀 제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